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조크화는 자신이 엽총을 되찾으려고 경찰서를 들이쳤었죠. 하지만 그러다가 엽총은커녕 자기 자신까지 밀어넣고 말았답니다. 하여 이놈은 꼼짝달싹 못하고 감옥에서 무려 2년 동안 썩었답니다. 이어 1995년 형을 다 마친 조크화는 드디어 풀려나게 됩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풀려서 이래 쫙 나오는데 하참 마중 나오는 사람도 없고 참으로 씁쓸했답니다. 이젠 딱히 어디 갈 데도 없게 된 그는 고향인 중경으로 돌아갑니다. 이해 그의 나이 25살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부터 그의 인생에는 잠깐 동안 봄날이 찾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그는 이 주변의 소개로 하여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었는데요. 급기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혼에까지 올인하게 됩니다. 이 여자는 이름이 쉬웨이라고 불렀었는데 아주 정통적인 중경 여자라고 합니다. 이 중경이란 곳은 미인들이 많이 난다고 아주 소문이 자자한 곳인데 하지만 미인도 미인이지만 또 거기에다가 집이 아주 부자라고 합니다. 어떻게 되어 이러한 여자가 조커화와 눈이 맞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하지만 이놈한테는 아주 좋은 출발이었죠. 이제 그 불행하게만 살아왔던 조커화가 드디어 빛을 볼 때가 온 거랍니다. 그래! 장가를 잘 가서 지갑이 두둑한데 그럼 이제 뭘 하죠? 네, 이놈은 제일 처음에 생각난 게 바로 총이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조크화를 이 두근거리게 할 수 있는 건 총소리밖에 없었거든요. 1997년 이놈은 혼자서 운남성으로 가봅니다. 이 운남성이란 곳은 미얀마, 베트남, 태국 등 나라들과 인접해 있으니 이 각종 총기들을 구할 수 있는 곳이랍니다. 짱쥔 편에서도 몇 번 나왔었죠. 짱쥔은 그때 몇 번 가도 이 고생만 죽어라 하고는 구할 수 없었는데 조크화 이놈은 달랐답니다. 조크화는 원산이란 곳에서 단번에 오사시 권총 한 자루를 쳐 구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거는 다 이렇게 운이 따라줘야 되는 거랍니다. 와, 그 권총을 보자 조크환 너무나도 흥분되어서 뭐 어떻게 주체할 줄을 몰랐답니다. 대뜸 권총과 탄약 800발을 싹 메고는 이 운남성의 산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때부터 이놈은 이 산소에서 지내는 재미를 들였다고 합니다. 온 하루 동안 쉬지도 않고 빵빵빵 하고 뭐 사격을 해도 뭐 누구 하나 눈치를 볼 일 없는 거죠. 이어 배가 고파지면 이 상점에서 가득 챙겨온 소시지와 빵들, 우유들을 이 마셔대면서 허기를 달랜답니다. 조크화의 말에 의하면 그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필요 없었답니다. 세상 만사가 다 쓸모없고 나의 이 권총과 이 영원히 바닥나지 않는 탄약만 있으면 부러울 게 없었답니다. 그렇게 낮에는 이 피를 들끓게 하는 사격을 그냥 마음대로 하고 이 밤에는 무덤을 베개 삼아 척 눕는답니다. 이어 저 캄캄한 밤하늘에 이 별들이 반짝이는 쪽으로 대고 빵빵빵 하고 몇 방을 날리게 되면 그게 자장가였죠. 네, 그렇게 가지고 온 돈을 이 탄약과 먹는 것들에 다 쓴 조크화는 어쩔 수 없어서 산에서 내려옵니다. 이때까지 조크화는 날강도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중경시로 돌아가는 버스에 올라앉아 얼마 안 지나자 또 졸음이 소르르 하고 몰려왔답니다. 이어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고 있는데 말입니다. 누군가 어깨를 마구마구 휘둘러서 깨게 되었답니다. 어이 어이, 신분증 검사다 신분증 검사. 너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가니? 조크화가 이 눈을 비비고 보니 경찰 두 명이었다고 합니다. 신분증은 그래요? 가만히 있자. 이거 어디에다 뒀더라? 조크화는 이 호주머니를 아래 위로 뒤적이면서 신분증을 찾았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바로 이러면서 이 허리 뒤춤에 차고 있었던 권총이 그 경찰들 눈에 딱 띄었답니다. 그러자 경찰은 어? 신분증에 거기에 있네. 뭐 너 자기 물건도 못 찾니? 이 경찰은 조크화의 호주머니 쪽으로 손이 쭉 가다가 갑자기 와락하고 권총을 잡았답니다. 이어서 이 조크화가 뭔 반응을 하기도 전에 두 명의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놈을 제압하는 거죠. 네, 이렇게 조크화 이놈 두 번째로 경찰서에 잡히게 되었답니다. 아이고, 또 못 됐구나. 그제야 조크화는 이 눈앞에 다가올
감옥살이 신세가 보였던지 머리가 띵 해놨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때 버스 아니니까 어디로 도망칠 수 있었겠나요? 그대로 그냥 딱 잡혀서 경찰서에 들어갔었는데요. 그렇게 풀이 싹 죽어 있었는데 에? 문득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를 구해줍니다. 네, 그거는 다름 아닌 그의 돈 많은 와이프인 쉬웨이였죠. 쉬웨이는 이 뒤로 거액이 돈을 찔러주고는 조커화를 빼줬다고 하는데요. 네, 그 시절이 경찰서는 이리도 부패했답니다. 아무리 죄를 크게 지어도 그걸 덮을 수 있는 가격이 따로 있었다고 하는데요. 액수가 뜻대로 들어오자 이 경찰들은 수갑을 그냥 풀어주고는 나가봐라고 했답니다. 그러면 이 아내 덕분에 풀려난 조커화는 그렇게 그냥 편안했을까요? 어림도 없겠죠. 중국에서 이 기가 제일 세고 무서운 여자도 바로 이 중경 여자들인데요. 넌 뭐하는 놈이야? 어? 돈을 가득 갖고 뭐 장사를 하겠다는 놈이 달랑 권총 한 자루 사갖고 놀고 있었니? 너 언제 사람 지랄래? 어? 아이고, 내 이 애만 없어도 당장에서 이놈을 쫓아버리는 건데. 쉬웨이는 이 조커화의 면전에다 대고 도도도도도 하고 쏘아댔지만 어떡합니까? 자기가 잘못한 이상 조커화는 그냥 꾹 참고 말았답니다. 요번에 중경으로 돌아온 이놈은 버스기사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그 시절에는 이웨이크라는 17인승짜리 중형 버스가 많이 쓰였답니다. 개인들이 이걸 구매해서 이 승객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돈을 아주 짭짤하게 벌었다고 하는데요. 조커화는 그때 다른 사람한테 고용되어서 운전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정한 시간이 지나니 에? 이거 돈이 꽤 드는데? 내 다른 사람 차량을 운전해줄 거면 내 줄로 하고 말지. 아이 그래야 여보야, 나 이러한 중형 버스 한 대 사줘. 그럼 내 돈은 왕창 벌어올게. 그래. 그러자 조커화의 와이프는 이 남편한테 중형 버스 한 대를 시원시원하게 사줬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아주 오래된 중고 버스라는 점이랍니다. 아마도 조커화 이놈이 저번에 두 번이나 이 거액을 말아먹었으니 이번에는 아예 돈을 적게 투자해서 중고를 사준 거였죠. 하지만 조커화의 인생은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 중고 버스는 너무나도 낡아서 맨날 문제가 생겼고 거의 매일 이 수리부에 맡겨야만 했답니다. 차량을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조커화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많아진 거였죠. 그러자 이걸 어쩌죠? 그들 부부 사이 모순은 이제 점점 더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조커화도 이제 더 이상 못 참습니다. 어차피 사줄 거면 에? 새 걸로 사주든가. 이렇게 맨날 번 돈을 다 수리비로 들어가는데 내 이거 맨날 왜 끌고 다니니? 뭐? 그러자 쉬웨이도 욱해놨답니다. 또 그 짹짹거리면서 이 몇 마디 대들었다는데요. 그러자 조커화의 뚜껑은 제대로 열렸답니다. 이번엔 뭐 귓바망이도 아니고 조커화의 주먹이 날아왔다는데요. 그 주먹이 몇 방 날아가자 쉬웨이는 그만 기절에 넘어졌죠. 내 이 더러운 집구석 다시는 안 온다 이렇게 하고 조커화는 그대로 떴다고 합니다. 그렇게 집에서 나온 이놈은 이젠 자유겠죠. 뭘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이제껏 아무런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이 살아왔던 조커화는 그의 유일한 취미를 찾아갑니다. 네, 그것은 바로 군인이었었는데요. 전업 군인이 되게 되면 총소리를 뭐 끝없이 들을 수 있겠죠. 이놈은 중국 군대에 들어가려고 신청을 했답니다. 하지만 에? 뭐야? 전과자네? 아니 뭐 전과자 주제에 뭔 군입대를 신청해? 에? 조커화는 이렇게 군입대도 거절당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총 쏘는 일이 아니면 이 사는 것도 지겨워난 조커화는 포기를 몰랐답니다. 이놈은 이 곳곳에서 수소문하던 끝에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 미얀마라는 곳에서 지금 한창 용병을 뽑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그 용병이라면 진짜 전쟁에서 싸우는 거네? 그럼 진짜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오케이! 어차피 난 죽어도 총에 맞아 죽어야 되겠다. 까짓껏 미얀마로 쳐들어가자! 조커화는 이렇게 이 겁도 없이 미얀마로 가서 용병에 참가하게 되었답니다. 이 용병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얀마 같은 혼란스러운 국가에는 이 여러가지 종류의 군대가 있었다는데요. 그중 하나는 당연히 정부군이겠죠. 하지만 이는 이 미얀마 사람들이여야 가입이 가능하고 또 다른 한가지 종류의 군대가 있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전투력이 강한 외국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용병
전업군이라고 합니다. 용병들은 그때그때 돈을 받고 싸워주는 이 전업군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가 미얀마에서 이 용병으로 있었을 때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온 바가 없는데요. 나중에 이놈이 꽃뱀이 짱구의 화와 얘기한 데 의하면 아주 참혹한 시간들이었다고 합니다. 쩡크 화의 몸에는 총알 자국이 무려 두 곳이나 남아 있었으며 여러 번이나 거의 죽다가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 이 작전에서 아주 큰 사고를 치고는 중국으로 도망쳐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시 중경으로 돌아온 게 바로 2004년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전장에서 이 뒹굴다 돌아온 그는 완전 다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온몸은 그 힘든 훈련을 이겨내갖고 바위처럼 그냥 단단해졌었고 허리 뒤춤에는 오사시 권총 한 자루를 딱 차고 다녔었답니다. 그리고 그의 눈길은 항상 그냥 싸늘하기 그지 없었는데 왠지 그를 보게 되면 슬퍼지는 느낌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아들을 못 본 쩡크 화는 아들 생각이 너무 나서 집으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했답니다. 이놈은 중고시장에서 오토바이를 한 대 사갖고 뿡 하고 집이 방향으로 달리고 달렸답니다. 네, 그의 집으로 가려면 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그런 흙으로 된 도로를 쭉 달려야 하는데요. 이쪽 시내에서 한참 동안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 이 달리고 있는데 에? 저 앞에 웬 남자 두 명이 척 가로막는 거였답니다. 뭐냐 너희들? 쩡크 화가 묻자 이 놈들은 피식 웃으면서 허리 뒤춤에서 도끼를 꺼내는 거였답니다. 이 뒤를 돌아보자 그 뒤에서도 다른 한 놈이 길을 처음 막았고요. 그러자 쩡크 화는 참으로 어이없어 합니다. 하차, 내 오랜만에 온 걸 또 어떻게 알아갖고 어? 나를 신고식을 해주려고 왔니? 쩡크 화도 이 허리 뒤춤으로 손이 척 가더니 네, 이어 그가 꺼내는 건 도끼가 아니고 오사시 권총이었다고 합니다. 잘못 건드렸다. 뛰어라. 그러자 이 세 명이 강도들 냈다 도망을 쳐보지만 팡팡팡 하는 총소리와 함께 그대로 꼬꾸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쩡크 화는 오토바이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로 그대로 휑 하고 떠나는 거죠. 이제 눈 깜짝 안 하고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용병한테는 이렇게 간단했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경찰들이 달려와서 수사한 데 의하면 이놈이 이거 엄청난 총잡이인데? 탄약을 보아하니 오사시 권총인데 세 방 다 머리통을 뚫렀다야. 야, 보통 놈이 아니다 이놈. 하지만 아무리 수사해봐도 다른 흔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하여 이 사건은 그냥 그렇게 덮어졌다는데요. 그러면 쩡크 화 쪽은 어땠을까요?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그의 본처는 이미 다른 한 남자와 결혼해 있었답니다. 하지만 뭐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 관심 없겠죠. 그냥 다가가서 그 보고 싶었던 아들을 안아봅니다. 어허, 우리 아들 이 아빠가 안 본 사이 엄청 컸네. 아빠랑 밖에 한번 나가볼까? 너 사달라는 거 다 사줄게. 쩡크 화는 아들을 어깨에 메고 이 목마를 태우고는 밖에서 좀 걸었답니다. 때는 이미 설이어서 이 폭죽들이 한창 팡팡 하고 이쁘게 터지고 있었답니다. 아들이 그걸 보고 이 부러운 듯 와와 하고 소리 내자 쩡크 화는 한마디 합니다. 아들아, 저러한 폭죽이 재밌니? 사실 아빠도 어렸을 때는 폭죽이 제일 재밌는가 했거든. 근데 살아보니까 아니더라고. 내 저것보다 100배는 더 멋있는 거 보여줄까? 쩡크 화는 아들을 목마에서 내리워주고는 이 옆구리에서 자신이 권총을 빼듭니다. 그리고는 찰칵 하고 장전을 하고는 아들한테 보여줍니다. 잘 봐라 아들아. 이어서 이 캄캄한 하늘에 대고 팡팡팡팡 하고 무려 6방을 쐈다고 합니다. 네, 그 폭죽 소리도 컸기에 이러한 총소리는 별로 이상하지도 않았죠. 그러면 어렸을 때의 쩡크 화의 아들은 그 총질을 보면서 어떠했을까요? 아들을 만나본 쩡크 화는 이제 어떠한 작전을 펼치게 될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